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인가 거품인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가상화폐가 떠올랐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상화폐, 화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도박인 것 같습니까? 어제 온종일 온라인을 강타한 검색어 총선 때 보자. 국내 가상화폐 규제에 저항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단면이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한쪽에선 거품에 대한 경고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넘보는 글로벌 화폐적 가치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의 경우 지난 30일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면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과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최근 일본에서는 5,600억짜리 이 거래소 해킹 사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반드시 짚어볼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상화폐 특집 비트코인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암호화 코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기 모델로서 흐름에 발맞춰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관문인가. 98년 닷컴 버블 현상처럼 곧 꺼져버릴 거품 시장인가. 투자인가 투기인가. 토론에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가상화폐 혁신입니까? 거품입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아마 이 청취자분들 목소리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업계 대표로 나오신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해 주셨죠.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예, 오늘 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계 대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벌써 이렇게 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에요? 네. 팩트체커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바쁘세요? 네, 여전히 바쁩니다. 예, 이 특별 토론 때문에 나오셨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이 문제에 대주제를 놓고 소주제 하나. 과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자리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까 문제부터 우리 김진화 대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수차례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왔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오해다. 왜 한 발 쫓고 들어가세요? 아니, 원래부터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좀 나쁜,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 다음에 나쁜 이미지를 주시려는 분들이 저는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고, 그것들을 네.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뭐냐 하면,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선전한 것처럼 허수아비 하나를 세워놓고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네. 아, 이것 봐라. 비트코인만 봐도 이거 법정 화폐 되기에는 턱도 없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훨씬 더 그 평판이라든지 그 허점을 공격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그런 네.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법정 화폐를 대체하거나 특히 기축화폐 달러화와 뭐 대체하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 저는 보완제로 쓸 가능성이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옵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하 대표의 말씀을 제가 끊지 않고 쭉 말씀하시게 한 거는 이 업계에서 사실 비트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처음으로 개설을 하시면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코빗이라는 코빗. 거래소를 예, 2013년도에 네, 거래소를 2013년도에 처음 죄송합니다. 처음 개설을 하셨고 사실 이 가상화폐를 처음 소개한 분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청취자 여러분께 선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자는 측면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할 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박성진 교수님. 예. 방금 김진화 대표의 말씀에 뭐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요? 뭐 보완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기축통화 논란하고는 좀 다른 논란이고요. 예.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기축통화라는 거는 일단 그 법정화폐들 사이에 이제 통화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 보통 화폐 전쟁,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제학자들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 쩐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라든지 다른 코인들을 화폐냐 아니냐는 그거는 아직도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도 이해를 못 하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할 때는 포인트를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은 예.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법정화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럼 이제 화폐라는 개념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며요. 네. 이게 2025년에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종이화폐를 안 쓰고 전자화폐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일본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거느냐? 당연히 저는 대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그 암호화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법정화폐로서의 암호화폐들을 각국이 만들 거고 그 디지털 법정화폐들 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예. 이제 무한급수적으로 날아가 가는 저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고 예. 우리 박병일 기자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기축통화까지 정말 끝내려고 정리를 해주세요. 기축통화란 무엇이고 법정통화를 지금 자꾸 법정통화, 기축통화, 네. 가상통화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일단 뭐 법정 통화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예. 통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돈으로 쓰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라가 강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하고 이제 예.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축 통화는 이제 그 중에서 전 세계 많은 돈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그렇죠. 예, 그 뼈대가 되는 돈인데 예.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달러를 쓰고 있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파운드화였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축 통화인데 사실 기축 통화까지 가면 논쟁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기술적인 발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러한 소위 말한 디지털 머니의 형식이 예. 그 출현할 시점이 좀 되지는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을 보면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현금을 쓰다가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다가 요즘은 보면 이제 중국은 거의 뭐 페이팔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굳이 형체가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형식의 차이가 예. 점점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가상통화가 이제 나오지 않았냐. 예.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오면 사실 사람들이 생뚱맞아하고 나설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도토리 같은 그런 이제 가상통화도 있었고 마일리지 개념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굳이 종이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처음에 돈이라고 하면 금화가 있었고요. 금에서 지폐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지폐에서도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차례는 보나마나 전자적인 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앞으로 누가 더 이상 그 지폐를 들고 다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카드도 이제 안 들고 다닌다는 거죠. 네. 지금 신용카드 안에 다 담겼다지만 이제 이것도 쓰지 않고
뭐 삼성페라는 다 나왔으니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이거를 처음부터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커런시를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는데 그 허수아비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 놨어요. 크립토 커런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암호화폐. 이게 좀 어려우니까 가상화폐. 자,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법정통화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가 강제한 기구나 기관에서 발행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 교환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저 도토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주어졌던 별 뭐 이런 별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폐적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죠. 왜? 특정 세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특정 계층과 세대에 향한 국한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화폐예요? 그러면 화폐라는 말을 바꿔야죠. 다른 말로. 이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커런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바꿀 때 화폐로 바꿨는데 사실 커런시를 또 통화로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크립토 커런시를 가상통화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또 화폐라는 개념과 좀 다른데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가상통화지 다 다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커런시라는 의미를 왜 붙였냐에 뭐 의견 되겠습니다만 또 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방금 또 말씀하셨던 개념에 또 보다 보면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김진아 대표께서 허수아비 그 이런 논쟁의 오류. 논쟁의 오류.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자꾸 이게 화폐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가치의 기능만이 화폐인 것처럼 인식을 옛날에 우리가 제 의견입니다.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예. 구석기 시대 때 보면 조개 껍질이 화폐였잖아요. 예.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야비라고 하는 섬마리, 섬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게 화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뭐 소유권을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줬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나 원이나 유엔과 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보다도 보다 보편화되고 넓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를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고 해버리니까 네.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뭐야?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는 뭐 미래 세대 이야기고 사이버 세계 이야기라서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낀단 말입니다. 쉽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네, 화폐라고 꼭 굳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네. 어떤 인식상의 오류를 이것이 자초하고 있다면 네. 굳이 화폐라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기술 업계에서는 또 토큰 그러니까 증표라고도 예, 많이 써서 크립토 토큰이라고도 많이 써서 저는 법무부에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가상 증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증표는 괜찮다. 그거는 개념적으로도 맞을 수 있고. 근데 크립토 암호를 붙여야 된다. 가상 증표 이러니까 좀 굉장히 뭔가 이상한 것인 것이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박 교수님. 저는 또 다른 저는 자꾸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그 경제학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수표 쓰죠? 수표 요즘은 안 씁니다만 썼습니다. 예. 수표가 화폐인가요? 수표가 화폐적 개념에 포함이 되죠. 예. 근데 예. 화폐는 아니죠. 화폐이죠. 왜냐하면 예. 화폐의 정의가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M2 개념 안에선 들어갑니다. 예. 수표는 법정 화폐는 아니죠. 법정 화폐는 예. 아니죠. 근데 예. 우리는 화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화폐라는 얘기를 할 때 꼭 법정 화폐라는 얘기만 써야 되죠? 우리 어음 있죠. 예. 어음이 화폐인가요? 화폐입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화폐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어음이나 수표라는 거를 생각할 때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그 나라의 네. 그 통화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디지털 예. 법정화폐 정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정확히 내린 건 없어요. 그냥 예. 화폐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립토 화폐라고 암호화폐라는 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는 화폐가 아니야. 넘어가시네. 제가 질문 드릴 거꾸로 예.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 질문을 하십시오. 거꾸로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어음이나 수표는 예. 누가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누가 보증을 합니까? 예. 누가 보증을 하지요? 네트워크가 보증합니다. 네트워크가 보증이 되죠. 예. 가상화폐를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신뢰할 수 있는데 해킹을 당해서 5,600억을 예. 해킹당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예. 자꾸 이 해킹도 제가 안마 박사입니다. 제가 해킹도 예.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아니 그럼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저희들이 2부 3부를 또 뜨겁게 달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 짓는 거는 예. 화폐냐 아니냐의 논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화폐냐 아니냐를 따지시냐는 그런 제가 볼 때 정부가 호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발전에서 카드라든지 도토리를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 배경은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동안 중앙에서 발행, 그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독점했던 그 체제를 그 체제의 반기를 들어서 그냥 P2P로서 우리끼리 화폐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안정한 화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표가 맞아요.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응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캐시를 추구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초기라 좀 더 많은 기술적인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지 P2P로서 돌아가는 화폐라는 걸 보여준 거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패한 화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도 한 마디 해주시면. 네. 시간이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돼서 네. 그 2부로 돌아올 건데요. 비트코인의 그 빛이 영어 다른 발음으로는 물리치다. 격파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어원과 비슷하네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예.